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입니다. 이미 새해 인사를 개측 정보마당으로 드리긴 했지만 또 제품을 리뷰하는 월간 개측기로서 개면년 맞나? 너 개면년 인사 처음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지난 12월화 연결돼서 완디라고 하는 가스 측정기 전문 브랜드의 제품을 또 지속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완디사의 특수가스 전용 측정 장비인 가스타이거 3000입니다. 그 휴대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로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놓고 구성품 좀 안내를 시작 드릴게요. 밑에 있는 전원 버튼 누르시면은 전원 들어가고 안에 있는 기초 정보 지나가게 됩니다. 구성품 보시면은 제조사 성적서 포함되어 있고 한글 매뉴얼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타이거 2000과 마찬가지로 5V 1A 충전기와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을 제공을 합니다. 충전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지난번 가스타이거 2000과 6000 때 설명드렸던 것이 완디사의 가장 큰 장점은 40여종의 센서, 그 다음에 같은 가스라도 다른 측정 범위가 모두 다른 센서라고 다른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250가지 정도 되는 가스 중 유저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가스타이거 3000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제품과는 좀 결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약간 사촌분 성격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존재 이후 가장 큰 특장점은 아주 큰 독성이나 흡착성, 부식성 등이 있는 특수가스 측정을 전용으로 만들어둔 제품입니다. 예시로 들어보면은 불산, 뭐 부취제, 1000ppm 이상의 고농도 암모니아 등등의 이제 사용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흡착성이란 건 뭐냐면은 가스가 벽면 같은 데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스 측정기의 에어 라인으로 가는 길에 가스들이 다 흡착이 돼버리는 바람에 내부가 부식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안 되게 하는 성질의 가스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식성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 독성, 가스가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내부에 있는 기판을 부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흡착성과 부식성이 강한 제품에는 이 가스타이거 3000을 권장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위에 있는 측정부의 팁을 열면은 가스 라인이라는 것이 없이 바로 이렇게 센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펌프가 센서 밑에 달려 있어서 가스가 들어가는 길에 센서를 통과하고 바로 뒤로 배출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흡착이 될 만한 기실을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부식이 될 만한 기판을 들리기 전에 가스가 지나가 버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 아주 빠른 반응 속도와 방금 말씀드렸던 가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요 센서 입구 바로 뒤에 센서가 있다 보니까 수분이 침투하거나 습도가 많은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고장의 우려가 커요. 이건 뭐 모든 전자기기의 공통점이라고 하지만 이 제품은 디자인적인 특성상 수분과 습도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테일적인 기능은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되지만 몇 가지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1차 경보값, 2차 경보값, 그 다음에 0점 세팅, 뭐 칼리브레이션 등등의 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기기 연결 번호, 그 다음에 펌프 스위치나 볼륨 스위치 같은 것들을 끄거나 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영상 촬영했던 가스타이거 2000과 6000과는 디자인이나 기능 조작법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측정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부분들이 좀 덜어져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면도 컬러 디스플레이나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세븐 세그먼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저장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말로 독성 가스의 미세한 양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법을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왼쪽에서 수치에 관련된 기능 조작하고 OK 버튼 길게 눌러서 시스템적인 설정 가능하고 가스가 빨아들이면은 센서만 통과해서 기판 등에 닿기 전에 이 뒷부분에서 가스를 배출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배출구를 막으면은 소리가 달라지는 게 들리시죠? 이게 분당 600ml 정도의 가스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압력에 의한 소리입니다. 요 가스 유량도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분당 600ml의 가스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만 이 가스 측정기는 흡착성이 강한 가스, 부식성이 많은 가스의 목적으로 이제 그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호스를 길게 하면은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는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배관 같은 곳에서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센서를 대가지고 미세한 독성가스, 흡착성가스가 나오는지 보는 측정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주문이나 유지보수 방법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유저분들이 어떤 가스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 운영을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런 가스가 측정이 필요하시다라고 저희가 문의 주시면은 이제 어떠한 가스는 부식성, 흡착성이 있으니 가스 차이가 2000이나 6000이 아닌 3000으로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OK가 되면은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국내에서 센서 재고 및 부품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빠른 AS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완디사 브랜드에 대한 자체 검교 정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라스라고 하는 국가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라스로 직접 제품을 보내셔서 인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그 제품의 디자인만큼이나 심플한 가스타이거 3000이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또 지난 제품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독성가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측정하는 데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특수가스 전용 측정기라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도 아직 남아있는 완디사 제품들을 들고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바.